학업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무리지어 있던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재중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이 아파트 25층에 살던 16살 김모 양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저 그랬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을 것 같아요. 예. 김 양은 유서에서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41살 전모 씨가 외국인들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 서 있던 외국인 5명이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가슴과 팔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서소문동의 빌딩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구창고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